미국에서 노예나 빈곤층이 먹었던 음식들. 첫 번째는 바비큐야. 과거 흑인 노예들은 아이고 집에 제대로 된 주방이 없어서 결국 밖에서 고기나 구워 먹었고 이것이 훗날 바비큐가 되었어. 두 번째는 미트로프야. 대공황 시기 미국인들은 가난 때문에 평소처럼 스테이크를 못 먹었고 고기를 갈아서 달걀, 야채, 밀가루를 섞어 만든 미트로프를 먹었지. 세 번째는 피자야. 과거 미국에서 나는 가난하다고 표현할 때 하루 종일 피자만 먹었다 라고 했대. 아 근데 우리나라는 가난했을 때 미군이 버린 음식물 쓰레기를 주운 후 죽으로 만들어 먹었는데 가난이라는 것은 상대적인가 봐요.